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방송을 하는데요. 불금봉 핫이슈 추천 종목 말씀드릴게요. 셀리버리입니다. 일단 셀리버리 64,000 여기 600원 밑에 800원 밑으로 매수가입니다. 매수하셔가지고요. 2에서 3%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셀리버리의 체결 강도가 46%인데요. 요게 한60% 정도 올라가면 상승을 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40에서 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셀리버리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인데 1차적으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이틀 상승했다가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면요. 우리 여기 검정 라인에 지금 터치했습니다. 요 검정 라인이 64,000, 한 400원, 500원 대거든요. 그 저점을 한번 찍었으니까 지금 800원 밑으로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하셔가지고 2에서 3% 정도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셀리버리는 그 임상을 위한 대량 생산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요. 말 10마리의 경주마, 다리가 부러진 경주마한테 이런 골성형 척징제를 맞춰가지고요. 이게 그 경주말로서 외과적 수술 없이 그냥 그 주사로 이러한 그 좋은 성적을 거둔 셀리버리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요. 64,800원 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0분이고요.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텍 파마 오랜만에 비보정 관련 에스텍 파마를 이렇게 계속 홀딩하고 가져오다가요. 오늘 갭 상승했습니다. 요번 주에 임상 이상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최고점에서 9시에 바로 그 시작과 동시에 바로 매도했습니다. 저 역시 갖고 가 있다가요. 이렇게 매도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밴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밴드, 우리 불금봉 밴드를 잠깐 보시면요. 아침에 올려놨던 글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뀌질 않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우리 불금봉 밴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실명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지금 1류형으로 어제 수익을 보고 아직 그 대응 못하신 분은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홀딩한 에스텍파마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는 셀리버리였고요. 또 불금봉 핫이슈도 역시 셀리버리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리는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셀리버리 수급 및 체결 강도를 살피며 천천히 대응해 보세요. 셀리버리입니다. 에스테크마 14.5%. 저도 큰 수익 먹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물타기를 엄청 했는데 먹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요 셀리버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어디에 와 있는지. 셀리버리의 현재가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검정선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64,200원. 아주 지금 매수 타점이니까요.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셀리버리요. 일봉상에서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요. 곧 상승을 할 겁니다. 요 검정선 위에서 이렇게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셀리버리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유튜브 방송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셀리버리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드리니까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